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42%가 하락을 했는데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S&P는 3.25%, 나스닥은 4.08% 폭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그 FA50에 대한 그 협상, 그리고 이에 따른 수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는 뉴스가 전해져 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기체 부품 쪽에 사업부가 온전히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작년에 비해 높은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폴란드에 대한 그 수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완제기 수출 계약이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것이 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지연 중인 어떤 말레이시아 경전 투기 사업 1.1조 원 정도를 따는 것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콜롬비아와 북미 쪽에도 완전체 그 완제기에 대한 수출 계약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꾸준한 그런 수주와 수출을 통해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주로 한국항공우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또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 들어서 전일 같은 경우 그 미 선물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그런 어제 국내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FOMC 결과를 재해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도 분명히 관련돼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현재같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 그리고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그 주가 변동성 역시 시장 변동성 역시 크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되 매도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우선은 홀드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크게 선반영이 되면서 하락폭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굉장히 조금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바닥권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보수적인 대응을 주문을 해주셨고요. 매도보다는 홀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